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요런 JVM 같은 경우에도 딱 느낌이 오잖아요. 이제 한미 패밀리 컴퍼니. 한미 약품에 대한 계열사, 뭐 한미 그룹이라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죠. 조금은 여기 이제 홍보 첫 부분이 뭐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M코르셋 이런 거는 와 깜짝 놀랐어요. 자, 뭐 이래 나와 있고. 자, 뭐 4분기 본격적으로 실적 터널 온다. 2019년 성장 긍정적 뭐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제 뭐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이 기업을 잘 모릅니다. 다만 이 기업이 이제 뭘 하는 약봉지 있잖아요. 약봉지. 쉽게 약봉지 보면 우리가 이제 약을 선별해서 약국에 보면 약봉지에 넣어줘요. 그 선별기를 납품한 업체가 이 JVM이에요.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뭐 이런 거 지금 보세요. 전 세계 병원 약국 조제 자동화. 약을 이제 이렇게 선별 이렇게 해서 넣는다 이 말이에요. 보면 최대 주주가 적혀있지. 이제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가 한미그룹의 홀딩스 역할을 하죠. 지금. 공장도 많습니다. 이게 대구에 본토가 있고. 저 고향인데. 자, 뭐 이런 거 조제 자동화. 뭐 여기 요렇게 이제.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왜 우리 약봉지 보면 컴퓨터로 이렇게 짜자잔 약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요게 바로 그이 JVM에서 하는 거고, 약품 관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렇게 약품 관리를 한다는 거죠. 요런 것도 자동화 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랄까? 지금 이런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여기가 한 번쯤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거. 지금 보다가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적재산권 높다. 뭐 이런 거볼 필요 없고. 자동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이런 파우치, 우리 약 이런 파우치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보급을 많이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약사 한명 연봉이 꽤 높습니다. 우리 그 재수 씨가 약사하다가 지금 캐나다로 갔는데 저희 약그 재수 씨 같은 경우에도 연봉이 꽤 높았어요. 순수 들어오는 돈만 500이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약사가 돈을 좀 벌긴 벌죠. 처방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거 뒤에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없고, 요거만 좀 눈여겨보면 돼요. 이렇게 파우치형으로. 이런 거 이제 플라스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 얘기는 뭐냐면, 유럽이나 북미하고 중국은 플라스틱이다. 아니면 종이다. 이런 것이 지금, 보면 쓰레기 관련해서 계속적인 플라스틱을 줄이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렇게 파우치형으로 조제 문화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많이 팔릴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1위다, 우리가. 뭐 관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경쟁사는 조금 봐야 됩니다. 경쟁사가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보다 우리가 점유율이 1등이다. 전 세계 시장 규모 3조라면 이런 거 이제 니치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켓 자체가 작다는 거예요. 큰 규모는 아닙니다. 한미 약품 그룹과 공조한다. 뭐 이런 거. 리베이트 마지막에 있나? 자, 북미 시장 점유율 1위고, 그죠? 유럽이 또 1위고, 한국시 점유율도 1위다. 그래서 이런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바닥은 어느, 이런 거는 이제 꾸준하게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기는 좀 어렵죠. 신규적인 부분 자체가 이제 납품이 계속적으로 돼줘야 되기 때문에. JVM 잠깐 보면 주가를. 이제 바닥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거래량이 크게 없습니다. 이런 거는 대주주 물량이 꽤 많습니다. 보면. 그죠? 여기 41, 9, 7, 7, 14, 24, 30, 70, 70.
근데 주식 수가 630만 주에 70이면 빼봐요. 0.7하면 얼마입니까? 자, 633. 0.3 남죠? 그럼 180만 주니까 거의 200만 주. 곱하기 3만 5천 원. 660억. 660만 있으면 이 종목 잘안볼수 있는 거야.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세력들이 한번 호재가 있으면 한번 움직이겠죠. 이런 거, 이런 트리거를 조금 봐야 되고. 이런 거 하방을 좀 잡아주겠죠, 지금은. 하방 잡아줄 수 있습니다. 고가 권역 이익 실현 안 났습니다. 이런 거는 주가 한번 바닥 찍고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동화 기기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인 이슈가 될수 있거든요.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사회적인 현상이고,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 자체에서도 변화 가능성은 우리가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국에 대한, 그리고 병원에 대한 자동화 장비를 납품한 업체, 그렇게 정리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